네, 굿모닝뷰 휴일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새로 쓰며 이 주가 5만 원 선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회복한 지난 7월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1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8월에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지자 1조 4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9월에 순매수 액수를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IT 수요도 둔화가 돼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내년 3분기에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지난 1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하면서 이 ARM 인수에 나설 것인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매출 전망을 기존과 비교해서 32% 낮추기도 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이 국내 배터리사가 3분기 호실적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날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 1,51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2.73%가 성장할 전망이고요. 이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95%가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삼성 SDI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은데요. 3분기 매출은 5조 2,308억 원, 영업이익은 4,71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예상대로라면 이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판매 단가가 오른 데다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 생산과 판매량까지 늘게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실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많이 낮추는 가운데서도 이 호실적을 예고한 국내 배터리사들의 움직임도 네, 실적과 함께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이르면 다음 달 미국과 영국에서 승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신 운항할 대체 항공사를 제시하기 위해 외항사와 국내 LCC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각국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나를 대신해서 운항할 신규 항공사를 제시하라면서 이 대한항공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 LCC와 유럽, 미국 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다른 항공사가 아시아나 대신 취항을 하게 되면 합병 이후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항공은 미국과 영국에서 이 합병이 승인되게 되면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의 결합 심사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통상 금리 인상 수혜주로 평가받는 은행주들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은행주가 이 9.4%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보다 더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런 금융시장에 불안정해지면서 금융주들의 낙폭이 더 확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KB금융은 11.5%가 떨어졌고요. 우리금융은 10%가 급락하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 모두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역시도 금리 급등에 따른 성장주의 하락 압력이 또 커지면서 이 지난주에는 14%가 하락하고 올 들어서만 66%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증권 측은 은행주의 가격 매력이 높아졌다면서 낮아진 주가로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의미 있는 은행주들의 반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